승리를 목표로 하는 스포츠 대결.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나뉜 후 우리는 서로 경쟁하며 그 어느 나라보다 치열한 경기를 치러왔습니다. 하지만 남북이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경쟁자가 아닌 한 팀으로 출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분단 이후 우리의 스포츠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으로 남은 그날. 역사는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1991년 1월 15일 판문점에서 남북한의 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한 5명의 회담 대표들이 마주 앉았습니다. 국제경기대회 단일팀 참가와 남북 체육교류를 위한 회담이었는데요. 1990년 11월 29일 첫 회담이 열린 이후 두 번째 만남입니다. 부르기가 1차에서 3차까지 전부 이제 결렬됐던 회담들이죠. 말하자면 서로 주장이 다른 거죠. 뭐 더군다나 1차 회담은 서로 상대방 체제 욕만 하다가 그냥 본회담 주제는 들어가보지도 못했던 회담이고, 이제 두 번째 회담은 IOC 주제 하에 열리기 때문에 이제 분위기가 험악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IOC가 북한 올림픽위원회를 달래는 회담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베이징 아시아 경기대회 기간 중 남북 체육장관 간의 접촉이 이루어져 서울과 평양에서 남북 통일축구대회가 열립니다. 이를 계기로 남북의 체육장관이 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 체육회담이 개최된 건데요. 회담에서는 제41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의 단일팀 구성과 참가가 논의됩니다. 네 번의 회담 후 10개 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데요. 선수단 호칭은 코리아, 단기는 한반도기, 단가는 아리랑으로 결정됐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민족적인 문제고 또 따지고 보면 단일팀의 상징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중요한 문제는 쉽게 합의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스포츠의 본질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선수 선발 문제, 또 그리고 선수 훈련 문제, 그리고 선수단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달리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그러면 합의가 될 수 없는 거 아니겠느냐 그랬는데 선수 선발 문제하고 선수단 구성 문제에서 똑같이 하는 이런 구성을 하기로 합의를 해주었기 때문에 이제 성사가 됐었던 겁니다. 분단 이후 최초로 국제경기대회에 단일팀으로 참가하게 된 코리아. 그 역사의 첫 종목은 탁구였습니다. 중국 다음에 우리 한국하고 북한이 2등 싸움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남북 대결에서 이기는 팀이 2등이라고. 그러니까 실력이 아주 그냥 백중세였었고 양쪽 다 세계적인 선수들이 있었고 그래서 치열했는데 그게 1월에 체육회담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아마 설마 되겠어 그러다가 최종 결정을 한 게 한 2월 정도 될 거예요. 코리아 팀은 남녀 단체전과 혼합 복식, 남녀 단식과 남녀 복식 등 모두 7개 종목에 출전합니다. 금메달과 은메달 각각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해 종합 3위의 성과를 거둔 단일팀. 특히 여자 단체전 우승은 모두를 놀라게 한 결과였습니다. 이상하게 그날 그 선수들이 막 결승전을 하는데 막 부담은 안 하고 막 하고 싶어 하고 저도 그 지도자 생활 오래 했었는데 분위기가 막 질 것 같지가 않은 거야. 중국의 등야핑이라는 탁구 마녀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의 불가능하네 걔한테 이긴다는 게. 그리고 체육관에 딱 들어가니까 이게 관중들이 99% 민단 청년분들이야. 이게 일본이 아니야. 이게 이 함성이라든가 이런 게 그냥 뭐 어마어마해서 우리도 흥분이 막 저절로. 근데 그런 응원의 힘, 뭐 또 국민들 양쪽 국민들의 뭐
관심 이런 게 우리한테 다 전달됐던 것 같아요. 딱 우승하는 순간에 저하고 조남풍 감독하고 정말 이게 막 안고 선수들이 올라타고 막 기억이 안 나는 거 그걸로. 근데 뭐 아수라장이 됐죠. 그 경기장이 일본 땅에 있는 우리 그 한민족 천년 민란 사람들이 통일을 이루었다 그러면서 그 남북 의원남들이 껴안고 울면서 그런 게 너무나 지금도 생생하고 탁구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는 아주 그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탁구에서 이룬 코리아팀의 기적과 감동은 세계 청소년 축구선수권 대회에서도 이어집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그 청소년 축구대회를 했잖아요. 그때부터 쭉 봐왔고 저희하고 또 결승전을 했거든요. 우승한 팀한테 세계대회 나가는 티켓을 주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북한을 이기고 티켓을 땄죠. 하루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세계 그 저기 단일팀 구성을 한다고 북쪽 선수들과 같이 이 팀을 만들어가지고 시합을 나간다는 자체가 통일에 대한 그 열망들이 있기 때문에 좋지 않겠느냐. 경기에서 단일팀은 강호 아르헨티나를 1-0으로 꺾은 데 이어 아일랜드와 1-1로 비기고 홈팀인 포르투갈에는 1-0으로 지면서 조 2위로 8강에 오릅니다. 비록 목표로 한 4강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하나의 팀 코리아는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갈채를 받고 평양에서 해단식을 갔는데요. 포르투갈에서는 북쪽에서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타고 북한으로 들어갔거든요. 북한에서도 저희들한테 최대한으로 잘해줬어요. 마지막에 판문점 쪽에 와가지고 서로 이렇게 헤어지는데 그 감독 보고 나오고도 많이 울었어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이 들어가지고 선수들끼리 했는데 그 정이라는 것은 그 일일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중국 만리장성의 벽을 넘어 우승을 이룬 탁구 단일팀. 축구 강호 아르헨티나와 아일랜드, 포르투갈과 대등한 경기를 펼쳐 8강에 올랐던 남북의 청소년 축구 대표팀. 그날 코리아 팀의 모습은 다가올 통일 한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이 아닐까요?